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 솔트룩스라는 종목인데요.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오기는 왔습니다. 이게 근데 너무 많이 밀리긴 했어요, 한 번에. 물론 이제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밀렸죠. 2차전지가 조금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좀 막판을 좀 많이 밀려 내려갔고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되었는데,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5% 넘게 밀렸다가 살짝 반등 나오면서 4%대로 마감이 됐죠. 굉장히 좀 많이 밀린 거예요, 이 꼭대기 라인에서. 이 정도의 하락폭을 보여줬던 게 올해 안으로 있었나요? 없었던 걸로 보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캔들 하나로 이 정도의 낙폭을 보여준 것은 올해 들어서 처음이다. 그래서 거의 7개월 만에 보여주는 그런 하락폭이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도 오늘 좀 큼지막하게 좀 밀려 내려갔다. 아래 구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 입장으로서는 솔트룩스가 여기서 일단은 매수가 되었기 때문에, 이걸 좋게 봐야 될 것인지, 아니면은 조금, 얘가 내일 시장이 혹시라도 또 밀리면은 이렇게 떨어질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, 일단은 여기 라인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반등은 여기서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겁니다. 예.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해도 그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무너지지는 않을 거고, 2차전지가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뭐 반도체가 움직여주든지, 아니면 그동안에 2차전지 때문에 못 움직였던 종목들이 슬금슬금 움직여주든지, 뭐 이런 모습들이 연출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FOMC가 오늘 새벽이죠, 한국 시간으로. 예, 발표가 됩니다. 그러면 내일 한국 시장에서 어떤 액션들이 나와주겠죠? 예, 그것들을 한번 좀 보고 시장의 방향성은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방향이 어떻게 잡히는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, 우선은. 자, 그래서 일단은 기다리는 자리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한번 좀 접근을 해봤고, 만약에 FOMC가 있다라고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든지, 아니면 나는 장중에 이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, 야,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낙폭이 큰데? 라고 해서 좀 버텨봤던 분들, 뭐 오늘 안 들어갔다라고 해도 내일 흐름을 좀 보고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?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습니다.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은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. 저 허브경제TV랑 일주일에 4개에서 5종목 매매할 건데, 저 오늘로 5종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. 시장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우리가 할, 매매를 계속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저 이번 주 1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로서 VIP 회원님들과 동일한 종목에 동일한 매수가 동일한 매도가로 매매를 진행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허브경제TV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, 어떻게 매매가 되는지를 체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. 이거 놓치지 마세요.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눌러놓으시고, 그리고 나서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준비가 되면은 OT 하기 위해서 초대를 할 겁니다. 그때 오세요. 그때 오셔갖고 어떤 매매를 할 것인지, 어떻게 비중 나눌 것인지 이런 부분 설명 들어보시고, 그리고 나서 바로 저희랑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으셔야 돼. 오늘 수요일도 끝났어요. 그럼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남았기 때문에, 야, 나는 이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또 까먹어서 신청 못합니다. 그또 부랴부랴 신청을 하면은 이미 이벤트는 끝나 있고,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. 클릭 몇 번이면 되거든요. 예, 요것만 눌러주시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오늘 외인들은 좀 매수를 좀 많이 해줬거든요.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사모펀드 쪽에서 좀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가 오늘 또 많이 나가긴 했네요. 예, 그점 참고하시고, 내일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,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여기서 좀 보여지는 것도 뭐예요? 사모펀드 투신과 외국인 물량,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죠? 자,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